자.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직접 저한테 말로 하셔도 되고 머쓱하면 그냥 써서 쪽지에 써서 여기다 두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 하나 들어온 것은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 칠 때 애들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그러셨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요즘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이 말을 좀 다른 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예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 군중들이 에워싸서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제 가는데 그 군중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이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자, 그 당시 예수의 소문은 그 지역에,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싸면서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려면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이 지역에 오시면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병이 덜컥덜컥 나버리고, 그렇대?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나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수 있겠네? 그런 식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출병 또는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하혈하고 같은 그런 병이에요. 피가 섞인 무슨 뭐 옛날에 냉이 나온다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자궁 내 혹은 질 내 염증이 있고 또 생리도 불순이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유출이 되는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여성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간주되었냐고 하면 부정한 여자다. 왜 부정하냐?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결혼 못해요. 못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저자 부정한 여자야.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 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여자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제 병에 걸렸으면 그게 다 거의가 다 병에 걸린 이유가 뭐라고요? 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을 줘서 걸린 병 중에 제일 악질병이 어떤 병이냐면 중풍병과 문둥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어떻게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마비가 오고 그렇게 된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문둥병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친 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중풍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그 최악의 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존재가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지고 이제 식민지화해서 이제 군데군데 군대를 주둔시키고 100명씩 가지고 그 군대를 주둔시킨 목적은 뭐냐고 하면 반란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체포해다가 이제 고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포악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열렬분자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아무도 안 볼 때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백부장들을 암살하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래서 그 백부장과 그 백부장의 부하로 있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성격들이 다 부각해져 있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말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부장 중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백부장으로서는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백부장으로서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 대하여 어떻게 몹시 걱정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좀 뭔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야! 이리와! 이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갑질 뭐.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걱정해서 자기 하인 그때는 백부장의 하인 그러면 그는 아무런 존재도 없는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죽으면 뭐 갖다 버리면 돼 그냥. 그리고 또 뭐요? 뭐 백부장이니까 뭐 하인 얼마든지 건강한 하인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백부장답지를 보통 백부장답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인도 좀 어떻게 그렇게 고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러면 이것도 참 놀랍죠, 그렇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데리고 와. 근데 예수님은 데리고 와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갈게. 그 상대가 누군데? 상대가 백부장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군인이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부탁을 해? 로마 군인, 백부장이 부탁하고, 또, 그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백부장의 하인에 불과해.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장면을 읽다가 아주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왜 찔렸냐? 그때가 아마 1988년, 89년. 그때 뭐 이상구 박사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소문 해서 제가 이제 미국서 한국에 나올 때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 나와서 붙들고 막 박사님 우리 뭐 아들 우리 남편 뭐 어떻게 그냥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한 번만 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이 스케줄이 어떻게 짜져서 뭐 몇 시에 어디서 누굴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대개가 다 뭐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거절을 했죠. 근데 그 바쁜 중에도 이제 꼭 부탁한다고 그래서 간 집들을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 집, 장관님 집, 이런 데만 갔더라고요. 찔려, 안 찔려. 자, 예수님은 그 질시의 대상, 응? 증오의 대상인 백부장. 그 백부장이 부탁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 어떤 병자? 중풍병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주 큰 저주와 벌을 내려서 걸렸다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러 어떻게?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이 아주 제가 찔렸어. 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렇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얘기를 줄여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라 그래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지 않는 이 믿음, 놀라운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걸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네? 예, 네, 말씀으로만, 말씀으로. 뉴 스타트는 무엇으로만 낳는다고 해요?
말씀으로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 네. 그래서 뉴 스타트는 말씀으로 남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놀라운 진리, 말씀으로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 같아. 그때는 이상구 박사도 없었는데. 이 백부장이 뭐 뉴 스타트 프로그램도 안 했잖아요. 그때도 유튜브가 있었나? 어떻게 이 백부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때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백부장이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병이 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 왜 백부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응? 사람들? 사람들 뭐, 안, 저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제가, 예.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백부장이 있던 병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백부장들은 이제 어떤 집회,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백부장은 거기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가서 어떻게 가서 봐야 돼요. 이것이 반란을 위해서인가 뭐 그렇죠. 군중이 모이기만 하면 백부장은 꼭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꼭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항상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백부장이 도대체 이 예수는 무슨 말을 하고 댕기냐? 무엇을 가르치고 댕기느냐?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서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의 직책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아주 많은 언제 암살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긴장되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혈압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고혈압에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참 쉽게 걸리는 병은 이제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같은 병입니다. 아시겠죠? 천식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에서 저 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뭐 병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기관지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들어오면 안에서 어떻게 해? 면역세포들이 기다렸다가 나쁜 것들 들어왔으면 어떡해요? 당장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한 나쁜 것들을 죽일 수 없을 만큼 면역력이 약하면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재채기부터 하고, 예, 나중엔 뭐예요? 기침하고 가래가 나오고 결국에는 뭐예요? 기관지가 어떻게 수축해서 좁아져. 그래서 기관지가 수축해서 좁아지면 이제 숨쉴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아봐서 잘해요. 그때는 면역력이 참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로 오래 고생을 한 사람, 천식으로도 뉴스타트 할 때까지. 그래서 뉴스타트 하고도 한 8개월 후에 천식이 깨끗이 다 나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래요. 술도 많이 먹고 뭐 이제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유전자가 많이 꺼지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 고혈압 이 정도는 기본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가 무슨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고 다 열심히 들었어. 듣다가 너무너무 좋은 얘기야.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 얘기를 해? 무조건적 사랑이야.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도 뭐예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싶다. 감동받았어. 응, 감동.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불쑥. 응, 서울서. 아들하고 손자 데리고,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이분이, 무턱대고 박사님 만나러 왔어. 그래서 이제 올라가 봤죠.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박사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죽으려고 목도 매보고 한강에 가서 뛰어낼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맨날 설사만 하고 설사하니까 영양 섭취가 안 돼가지고 막 기운도 없고 막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듣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회복했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만나야 되겠다. 박사님을. 그래서 손자, 아들, 와서, 이분이 뭐라 그러면 박사님. 이제 앞으로 박사님 강의 계속 들을 거고, 자기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너무 놀랬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 그래서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러니까, 엄마, 다 병이 어떻게 다 낫더라. 그래서 자기는 요즘 이상하대. 기분이 항상 좋고, 이제, 박사님 말대로, 나도 이제 뭐예요? 색소폰을 배워야 된다. 지금 76세, 7세, 77세. 자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분도 무엇으로 난 거요? 말씀으로 난 거 아니야. 어떤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났어.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봉사자로나 간증하러 한 분 오시겠다고 그랬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백부장도,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던 고혈압과 기관지 천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좋아진 경험을 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백부장이, 하인이 어떻게? 중풍병에 덜컥 걸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거를 그냥 우리 하인에게 어떻게 보내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낫는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참 많았어도 맨날 율법만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랬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고 이런 건 경험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예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린 그리고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고 있는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뭐예요? 군인. 군인 중에도 가장 잔인한 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감동해서 자기 아인이 중풍에 들컥 걸리니까 어떻게? 아,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주 좋아요, 좋아. 저 정도 해야 돼. 더 크게 해 앞으로. 자. 저 정도로 하면 유전자 확실히 켜집니다, 여러분. 켜집니다. 자, 조금 얌전한 편이에요. 옛날에 부산에 하단이란 데가 있어요, 하단. 거기 사시는 송영빈 씨. 예. 폐암 말기. 예. 이분은 바로 여기 앉아서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박수 칠 때마다 어떻게 앉아서 앉혀 벌떡 일어나서 와 바로 여기서 이분
완전히 나버렸어. 이게 배한 말이야. 아, 예, 아주 재밌는 사람이야. 예. 자리값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벌떡 일어서. 그러니까 강의 한번 할 때마다 한 대여섯 번 일어났다 앉아요. 그때 그 동기생들이 다 좋아했어.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만 합수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이 감동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좋다. 그러면 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보냈어요? 네, 성령. 왜? 그 백부장 하인이 누군 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그걸 믿고 뛰어가 봤습니다. 아, 근데 이 백부장 하인은 뭣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중풍해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막 근육이 막 땡기고 막 수축이 불규칙한 수축이 있고 굉장히 아프대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몸이 타타해지면서 통증이 싹 없어지더니 아, 이 마비된 뻣뻣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싹 풀리면서 오! 막 이렇게 돼 있더니요 앉을 수도 있고 있어 한번 걸어봐 어 걸음도 걸어지고 와 이게 웬일인가 이 백부장의 하인은 그동안 자기 주인 백부장이 그 천식 때문에 밤에 기침하고 이래서 하인도 참 자기 힘들었고 그리고 백부장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뒷골도 땡기고 그럴 때마다 신경질 팍팍 내고 하던 이 주인 백부장이 언젠가부터는 기침도 안 하고 언젠가부터는 신경질도 안 내고 뒷골 땡긴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주인이. 그래서 우리 주인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을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하인이 물어봤겠죠 백부장한테. 주인이 어떻게 요즘은 밤에 기침도 안 하고? 어쩌면 두통도 없어지신 것 같고 저한테 신경질도 안 내고 어쩐 일이십니까? 나도 정말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멜라토닌이 잘 생산돼서 밤잠도 잘 자고 너도 느꼈구나. 그래서 뭐 좋은 거 드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 예수라는 그 전문 목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막 모여.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의 집회인가를 가서 보려고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다가
내가 감동을 받았어. 막 그렇습니까? 어. 그 사람 참 좋은 분이더라.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을 만큼 좋더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어떻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네. 백부장 하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를 응? 무서운 분이죠. 아니야, 그분 얘기에 따르면 아니야. 근데 이제 백부장이 탁 뛰어와서 보니까 하인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 그 백부장이 낫지 낫구나. 예수님이 생기를 보내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하인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 생명은 사랑을 타고 가게 되어 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를 아직도 만나본 일도 없고 자기는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바깥에 돌아다닐도 없고 어? 집에 묻혀서 맨날 일해야 되는데 빨래도 하고 어? 요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주인을 보니까 그 포악하고 잔인하던 주인님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그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너 낫구나. 그러더니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내 하인을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낫게 해줬을 감사. 백부장은 저 하인은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백부장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바로 내 고혈압과 기관지 천식을 낫게 해주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낫게 해주신. 내가 날 자격이 어딨냐? 이 포악하고 잔인한 백부장으로서 내가 한 짓이라고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맨날 때려잡고 고문하고 어?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뭐 내놔라 회개해라 이런 조건 없이 나는 그분의 뭐만 들었다? 그분의 말씀만 듣고 나왔다. 너희 하나님, 그 예수가 가르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로 좋은 하나님이다. 예.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한테 가서 너한테 네가 지금 중풍에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직접 여기 오시겠대. 그래서 내가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으로만. 말씀 속에 있는 생기로 나는 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랬다. 네. 그렇죠. 네. 네. 아, 백부장의 하인이 여러분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 그 당시에 그 온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됐다 그러면 지질이도 뭐예요? 못난 놈이니까 어? 그렇게 된 거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데 백부장 자기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 유명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다. 그러니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내 같은 놈을, 그것도 뭐예요? 중풍 걸린 놈을? 중풍 걸린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내 같은 놈도 직접 찾아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거 감동이 아니요. 이런 분이야. 이야, 그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무슨 조건을 걸고 고쳐 주신 거요? 아니야. 아무 조건 만나본 일도 없어. 물론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누군 줄 알지? 예. 그래서 야.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 하인이 대박. 그리고 지금부터 또 술 먹자. 그럴 리는 없죠.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을 어떻게 만나보고 싶지? 응? 그래서 주인님, 백부장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응.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따라와,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뛰어갑니다. 응. 이제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들은 거기서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행선지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거야. 물론 백부장이 더 빠르겠죠, 그렇죠? 군인이니까. 그래서 저기. 뒷모습이 보입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래서 백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서고 뒤로 돌아서 그 자기를 만나러 오는 두 사람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먼저 도착해서 주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백부장은 처음 고백합니다. 저도 천식이 있었고 혈압이 높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기로 우리 백부장
우리 하인, 제 하인, 그렇게 괴로워하던 하인의 춘풍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인이 되어서, 다 저절로 끌어 앉아치면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좋으신 분 같아. 자기 같은 놈도, 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왜 천박한 백부장의 하인이나 해먹을 놈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눈이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자기를 잘 아시는 분 같아. 그래서 막 어떠니 예수님이 그 앉아 있는 그 하인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막 그 사람의 예? 이름이 예? 동원아, 이름도 알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와, 그러니 여러분, 그 백부장의 하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겠어, 안 됐겠어? 자, 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이 저주받은 여인, 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니 자기 병 낫게 하려고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돈 다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절망이었는데 그런 예수의 소문, 백부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로마 사람들 다 뭐요? 때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로마 군인 백부장도 사랑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 그 맨 밑바닥 인생도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중풍병을 어떻게? 낫게 해줬어. 사실 중풍병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야.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유출병 같은 것은 뭐예요? 그건 상대도 안 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까지도 고쳤으니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거는 틀림없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뭐 직접 안 만나도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분의 뭐예요? 어쩌라기라도 만지고 싶어. 그러면 내 병이 어떻게 나을 거야? 라는 그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같이 미천한
인간, 정말 저주받은 여인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신락 같은 뭐요? 그 믿음 하나로 옷자락을 만지러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낳았습니다. 그 아주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께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드디어 그 군중 속을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그거 구경하려고. 이 구경꾼들 때문에 지금 막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어떻게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잘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런 인간이냐? 한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혈루병 12년 동안 앓던 여자처럼, 그리고 또 중풍이 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토록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예요? 예. 네. 이 두 사람이 난 것처럼 여러분도 치유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으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번, 우리 반주는 뭐, 제가 이거를 한참 못했어. 이 반주가 그래가지고, 예, 제가 정말 이렇게 못했는데, 이제 반주가 받쳐주니까, 그것도 인류로 받쳐주니까, 여러분도 인류 반주자가 아니에요. 연주자지. 예, 그러니까 인류 연주가가 반주하는 그 반주에 감사하면서 한번 최고의 합창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 응답해 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꼭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정말 이 생명을 풍성히 받고 우리 유전자들이 모두 켜져서 놀라운 치유를 받고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